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139장 오 영원한 내 주 예수 앞서서 가신 139장입니다. 나누게 하소서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고 계셨을 때 우리 중에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그런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말씀을 크게 대별하는 사랑과 공의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한 손이 사랑이시고 한 손은 공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 상황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있죠. 사랑 없는 공의는 공의가 아니고 공의 없는 사람도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씀을 그런 주제로 이제 여러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각에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그 형편을 자기의 어떤 억울함을 이제 들어주실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이 사람의 지금 형편이 뭐냐면 자기 뭐 부친이 돌아가셨든지 그런 상황이 되었는데 유산이 자기 형한테만 지금 다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유산 상속법은 장자가 2분의 1을 갖고 나머지를 이제 그 다른 자녀들이 나눠가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는 형 장자가 2분의 1을 가져가면 자기네들이 이제 가질 것이 얼마 안 되니까는 예수님께서 그 자기 형한테 그 형도 아마 이 무리 중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다른 무리 중에 있으니까 다 똑같이 나눠 가질 수 있도록 좀 해달라. 그러면 자기한테 돌아갈 분량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라는 그렇게 좀 자기 형한테 말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르시되 이 사람은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너희의 그런 것을 가지고 나에게 말을 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주님의 공의와 정의 또 사랑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것이 자기 입장에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내 입장에서 공평하면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공평하지 않을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내 마음이 편안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불편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찬송할 때도 우리 찬송가 있는 찬송은 다 좀 비슷합니다만 이제 복음성가 같은 그런 찬송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세대에게는 그 찬송이 익숙하지 않고 생경하고 또 어떤 세대에게는 그게 좋고 그래서 이제 좀 불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모르는 찬송만 한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교회가 10대서부터 90대까지 다 있는 곳이 교회거든요. 이제 믿기 시작한 사람부터 아주 오래 믿은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고요. 하여튼 가장 우리나라의 그 단체, 공동체 중에서 가장 구성원이 복잡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기한테 익숙하고 자기한테 편하고 자기한테 좋으면 다른 사람한테는 좀 불편할 가능성이 많죠. 나한테 익숙하다는 것은 나와 다른 환경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와서는 항상 좀 내가 불편해야 됩니다. 내가 좀 불편해야 내가 불편한 만큼 다른 사람이 그래도 편할 가능성이 생기는 거지. 교회에서 내가 나한테 편하다. 그거는 나한테는 좋기는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지. 그래서 나한테 내가 좀 불편한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그래도 뭐 어떤 상황이 이렇게 이런저런 일이 있더라도 이게 당연한 거다라고 여기면 이런 상황 저런 상황이 다 이제 수용이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올 때도 감사하다. 내가 좀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좀 편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여길 수 있으면 오히려 그 상황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이제 거기서 나오잖아요. 근데 나한테 편하고 나한테 익숙하고 뭐 나한테 좋고 이제 그건 아주 좁은 경우거든요. 그렇게 될 가능성은 아주 좁아요. 나머지는 다 불편한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나한테 불편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다라고 해서 그건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가 그거를 감당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경우의 수가 아주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신 말씀에 우리가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잖아요. 이런 조건이 갖춰졌을 때만 감사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나한테 불편하면 다른 사람이 편하다는 조건은 굉장히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더 훨씬 넓게 열리는 거죠. 하여튼 이 사람은 자기 형이 이제 유산을 절반이든지 혹은 뭐 장자상속이라 해갖고 아예 다 갖고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많이 그 공평하게 나눠라라고 말씀해 주시면 자기한테 네,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한 말이었는데요. 요청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경우를 들어서 탐심이라는 그 주제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꼭 그 사람의 경우에만 해당하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 탐심 이것도 이제 거의 같은 족보잖아요. 인간의 원죄가 교만에서 왔고 그 교만에서 파생되는 것 중에 하나가 탐심이죠. 심지어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탐심이 뭐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욕심내는 게 탐심이에요. 내 것이 아닌데 내가 욕심내고 사는 것이 그것이 탐심이지. 그래서 이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저것 다 갖다 가지고 있으면 다 갖다 놓으면 자기의 생명이 넉넉해질 거라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다. 어느 정도 풍성했냐 하면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그러니까 그해 소출이 얼마나 풍성해졌는가 하면 창고는 당연히 있잖아요.
또 부자니까 당연히 창고가 있었겠죠. 근데 그 창고가 넘칠 만큼 소출이 풍성해졌다는 거예요. 아주 이례적으로 풍년이 든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창고가 뭐 이렇게 다 있고 거기에 적당하게 이제 들어가게 그렇게 되어 있었을 터인데 그 해에는 그 창고가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풍년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의 걱정이 생겼다는 거죠. 이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고 하는 걱정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럴 수는 있기는 있죠. 추수를 갖다가 이렇게 해왔는데 어떤 쌓아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걱정이다. 그것도 걱정은 걱정이죠. 걱정은 걱정인데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면 걱정인데 또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잖아요. 아, 내 창고가 다 찰 정도로 이렇게 많아졌으니까 없는 사람한테 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하면은 그건 걱정이 되지 않죠. 그 순간부터는 곡식이 필요한 사람은 뭐 얼마든지 많으니까 우리는 창고가 다 차도록 이렇게 있으니까 나머지들은 뭐 거기 소작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 사람들이 있을 터이니까 나머지들은 뭐 가져가라고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있었겠죠. 그런데 그러기는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지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택한 방법은 뭐냐면 창고를 더 짓자. 그럼 되지 않느냐. 창고를 더 지면 이 풍성한 소출을 다 갖다가 쟁여놓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것도 방법은 방법이잖아요. 곡식을 밖에다가 놓을 수는 없고 창고를 더 지면 거기다 두면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이 사람이 택한 결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이제 이거는 아마 경제 논리로 따지면 잘한 일일 겁니다. 좋은 점수를 받을 거예요. 근데 믿음의 논리로 따졌을 때 이게 잘한 일이냐? 그거는 이제 평가의 기준이 달라지니까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갈까 말까 이것도 선택이죠. 그런데 여기에 계신 분들은 이제 아유 가야지 하고 나오신 분들이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형편에 따라서 아유 오늘 못 가겠다라고 그렇게 그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우리의 삶은 매 순간 선택을 하게 됩니다. 뭐 하다못해 밥을 먹는데 반찬이 여러 개 있는데 뭘 어느 걸 먹을 그것도 선택이죠. 모든 것이 다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인데 내가 이 말을 할까 저 말을 할까도 선택입니다. 그랬을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어떤 것은 그냥 일상적인 습관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어떤 일들은 이 사람의 경우처럼 이건 특별한 거잖아요. 이럴 때 이게 창고를 더 줄 거냐, 나눠줄 거냐, 아니면 어떤 데가 쓸 거냐, 그 선택은 이제 좀 특별한 경우인데 무엇에 근거해서 그렇게 할 것이냐는 이제 다 다르겠죠. 이 사람의 선택의 기준은 자기의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자. 그것이 이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말씀. 왜냐하면 이 사람도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있잖아요. 믿겠다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다면 너의 선택이 옳지 않다, 합당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래서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을 해왔고 앞으로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무엇을 가지고 그런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그런 일이고요. 그리고 그때에 닥쳐서 무엇을 하려고 하면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잘 좋은 선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미리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 그때서부터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리 기도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나에게 올 선택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어떤 선택을 할 거냐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면서 자기의 선택이 잘했다고 그렇게 자기를 칭찬하고 그러면서 이제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네가 어리석다. 자기는 잘했다고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네가 어리석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이 뭐 갑자기 하나님께서 창고를 지었다고 그의 글을 갖다가 그냥 목숨을 가져가신다 그런 뜻은 아닌 것 같아요. 그때가 이 사람의 죽을 때입니다. 모든 게 다 때가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의 마지막 때가 그때였던 거예요. 그때가 임했기 때문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하는 거지 참고 졌다고 그 영혼을 갖다 데려가신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시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거를 모른 거예요. 그날이 자기의 마지막 날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만약 알았다면 이런 선택을 했겠습니까? 내일 죽을 것인데 참고 더 짓겠다고 하겠어요? 그렇게는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모르니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 그렇게 된 것인데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 사람이 그것을 자기가 알 수 없겠죠. 모른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의 삶의 태도가 이게 내가 나를 위해서 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된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겠죠. 그런 선택을 하지 않냐고 다른 일을 했을 것인데 그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기를 위하여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을 위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그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우리도 이 말씀 잘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거기에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하나님 깨달아 또 그 일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관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또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 새벽 기도 가운데 주의 은총이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니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